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요즘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두 특강에서 나온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종합판인 것 같아요. 100세 시대가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이게 도대체 왜 해야지 되느냐. 그리고 사회 구조가 어디서도 밝은 얘기를 안 해요. 다 어렵고 힘들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보충드리면,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분들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래갖고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액티브 시니어가 예전하고 많이 이제 좀 바뀌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4차 산업이 나오면서 꼭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저희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동양적 사고에서 보면 나는 나의 부모님을 직접은 못 모시더라도 마음속으로도 항상 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런데 나의 자녀 세대들은 그 아이들이 나를 꼭100%다 부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안 하죠? 그 아이가 힘든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걸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만물의 영장이 인간,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만물을 다 동물의 세계에서 어디서 봐도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돌보지 않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아, 동물의 세계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자식을 키우는 건 의무지만 부모를 섬기는 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권장하는 것이지 노인을 부양하는 게100% 의무는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100세 시대가 이제 돌아오고 그러면 언제까지 일만 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바꿔줬어요. 아, 나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100% 의무는 아니야. 이거 권장사항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노인이 됐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이 나를 꼭 부양해 줄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디에도 그런 체계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권장사항으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4차 산업이 뭐냐, 이걸 좀 알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하고 부동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구조, 시장 구조를 좀 바꿔보자는 차원이에요.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걸 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뭐냐면 의사의 처방전을 내가 인터넷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장 구조를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또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주택,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미분양이 나오면 건설 산업을 살려야 되고 시장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오면 건설 회사를 굉장히 보호를 해주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건설 회사를 그렇게 해줄 게 아니라 입주에서부터 멸실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새 아파트에 가면은 매일같이 하자가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그거부터 뜯어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모든 것들은 전부 아파트 가격에만 포커스를 맞춰놓지 이 시스템,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죠. 정경유착을 하다 보니까 산업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면 그 사람들만 옹호하고 거기에만 대출해 줬지 소비자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새로운 집에 가면은 불평불만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를 사회 제도적으로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요즘 정책이 나오면 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왜 이상한 거지? 그거를 정책의 목표를 두니까 그런다. 양적인 목표를 두지 말고 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불평불만을 갖고 진짜 입주하자마자 새는 집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어떻게 보면 정책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이제 시장에서 언론에 대한 것들도 아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요즘 정말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파트 가격 그거를 때려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입주에서 멸실까지 관리를 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이나 해외 여행 가보면 도시에 가보면 그게 10년, 20년 된 도시가 아니라 100년, 300년, 400년 오래된 도시에 관광 가시죠. 그 왜 우리는 집을 지어놓고 30년, 40년 되면 전부 재개발, 재건축해서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건 굉장한 모순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정책 내놓고 두 달 있다 효과가 나타났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평가를 하고 저한테 모아서 뭐 이렇게 멘트 해달라 그러면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노코멘트. 왜? 어제 발표했는데 오늘 효과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이 4차 산업이 왜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주택시장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융복합 사회가 되면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까 백은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농업사회, 원시사회에 가면은 뭐 지금처럼 아파트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움막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이 발전을 해갖고 오면서 산업경제 여기에 오면서 아파트가 나타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생명 욕구 충족, 고도지식사회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혁명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산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일어나는데 정말 혁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급진적이고 어떤 변화를 하는 게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산업에서 네 번째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전부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에서 탈피하기 위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산업혁명, 증기를 이용해서 내가 노동을 하는 게 이제 전부 다가 뭘로 바뀌어요? 증기로 바뀌죠. 증기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게 전기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등장을 해줘요. 근데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네 번째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취향이나 취미를 맞춰줘요? 못 맞춰줘요? 못 맞추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제 개별 서비스로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화 시대에서 뭘로 와요? 개별화 시대로다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해놓고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게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4차 산업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일본이나 이런 중국이나 여기서는 또 용어를 달리 써요. 일본 같으면 로봇 신전략, 중국 같으면 중국 제조 2025. 그래서 근데 어차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미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제조 2025가 벌써 2010년도부터 이게 나왔기 때문에 로봇 기술이나 이런 게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 개념을 해놓으면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과 융합, 속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응용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한 주택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뭐 처방전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드론이 가야지 돼요. 요즘은 모든 택배를 다 이게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아파트에 이제 택배가 정착되는 이런 게 오는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날라와요? 드론이 와요. 그럼 우리 아파트에 뭐가 있어야 돼? 드론 정류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 집은 앞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버 헬스케어라든지 교육, 새로운 어떤 먹거리 이런 거에서 이제 이게 4차 산업이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좀 넘겨주는데요. 예, 이게 부동산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결합이 될 거냐라고 하면 중개라든지 개발 임대라든지 이렇게 부동산 산업과 산업 간의 융복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야지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전자계약서를 쓰게 되면 은행에도 이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신고도 돼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이제 다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이 안에 계시면 그냥 제가 교육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인중개사들은 이거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없어지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이분들이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예, 법무사들 중간에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해요. 세미나를 하려면 세미나가 개최가 안 돼요. 이 공인중개사 법무사들이 앞에 오셔서 쫙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현실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게 노출이 되면 세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들도 전자계약서 쓰는 게 아직은 꺼리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했죠. 내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전자계약서를 의무로 다 도입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 전자계약서가 도입이 되면 전자시스템에서 대출이 되고 이제는 그럼 아파트 같은 거는 그냥 통장으로 사고 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회사에서 대출도 해주고 중개도 해주고 그리고 왜 공인중개사들이 뭐 중간에서 대단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양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아요. 한쪽에서만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양쪽에서 받는 데 가시겠어요? 한쪽만 받는 데 가시겠어요? 이제 이게 트렌드가 어쩔 수 없이 변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게 나타나면서 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반발은 많은데 어차피 대세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기울지 않았느냐. 왜?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뀔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융복합 쪽에서 임대에서 리폼이라든지 이런 데가 문제라는 거죠. 왜? 분양을 해갖고 내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분양을 딱 해버리면 여기에서 돈을 딱 누가 버냐면 건설회사가 벌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딱 넘어가면 이 관리 이 분야는 후방산업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투자 대비 수익이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버려두니까 어떤 입주를 하고 나면 하자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누가 고통을 다 감수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이걸 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인 가구가 나오고 노인 가구가 나타났는데 이분들에게 만약에 새 집이라고 갔는데 민원과 하자가 나타났을 때 누가 해결을 해줄 건가요? 이게 굉장히 퀘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쓸 때 여기에다가 좀 많은 시간과 정책적 배려를 둬야지 분양에만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가격에만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시니어들이 얼마든지 관리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나와요. 내가 임대를 해주는데 한 10채를 1인 가구니까 다 바빠. 그리고 노인이야. 근데 그 호텔은 아니지만 내가 관리를 해주면서 청소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이분들 개인 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관리비를 내가 조금 더 받으면 기존에 임대해주는 개념이지만 조금 차원이 다르죠. 세탁도 공동 세탁해주고 뭐 약이 필요하면 약도 타다 드리고 그러면 노인들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이 액티브들이 찾을 수 있는 일의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라는 거 이런 어떤 시험 제도가 이제 좀 강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넘어가서 앞으로 이 초연결 사회가 되면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면 에어비앤비라는 데는 부동산을 영업을 하지만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 그 비어있는 집과 고객들을 인터넷상에서 연결만 해주는 거죠. 호텔 하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과 시스템끼리 연결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의식주 플러스 뭐가 있어야 살아가요? 살아갈 때. 폰. 핸드폰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식주 3개만 있으면 살았는데 이제는 의식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폰이 있어야 돼요. 폰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폰은 다 뭐와 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분야가 새로 나타나는데 이게 아이디어로 전부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나 금융이나 컨설팅 이걸 다 묶어서 B&B 같은 경우가 이제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넘어가서 예, 주택시장하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는 이 양적인 거, 이 100%라고 하는 거, 이 계량화시켜갖고 뭐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어떤 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질적인 거, 집이 새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민원이 생기든 안 그냥 올해 100채를 졌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이라는 거는 가족이 다 살아야 되고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곰팡이가 피고 그럼 이게 아이들한테 치명타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가격이라든지 분양원가 상한제라든지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건설회사가 민원과 하자가 발생되면 니네 다음부터 수주 못하게 해. 그러면은 이게 질적인 주거 수준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이게 포커스가 바뀌어야지 돼요. 매일 가격에만 대고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가보세요. 집집마다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알지만 노인을 배려해서 집의 구조가 돼 있는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집이 배치가 돼 있는지 어느 집을 가더라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가구로다가 이렇게 배정돼 있는 노인이 분명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가구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 해요? 분양가 상한제 했다가 주택보급률 이거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보유세 올리고 이것만 해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요금이 요새 올라가야 내려가요. 예, 공공요금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디플레이션을 자극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강의하셨는데 그게 부동산 가격이 떨구겠어요?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이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예, 이게 우리 자산 관리에서 실질적인 걸 여러분들이 배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통계를 내는데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외국인 가구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뭐 많게는 150만 가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산정할 때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같이 살아야 되고 다문화 가구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주택보급률 산정할 때 외국인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통계에서 어떻게 돼?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해놓으면은 이상하게 집값이 비싸고 안 맞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걸 빼놓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질적인 것도 반영을 못하고 외국인들 이런 것들을 자꾸 빼놓고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좀 주거의 수준이 낮은 것들도 그냥 집으로 다 통계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지금도 농가에 가면 비어있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싶은 건 도시지역이죠. 이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시 지역에서 왜 이렇게 그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가를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지을 때 30년 되면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된 주택이 한 40%가 넘고요. 20년 이상 된 게 20%가 있으니까 20년 이상 된 게 전국적으로 한 64%가 다 20년 이상이 돼 있어. 그럼 20년 이상 되다 보면 여러분들 집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가 되어야 안 돼요. 되죠. 그럼 그다음부터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수도권 지역 같은 데 보면 20년 이상 된 게 30%, 30년 이상 된 게 30%,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20년 이상 됐어. 요즘 새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전부 가서 사람들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분양을 많이 받죠. 왜 그래요? 교체 수요가 나타난다는 거야. 교체 수요. 그러니까 가장 그 좀 말씀드리기 힘든 게 뭐예요? 여기 혹시 중동에서 오신 분 계세요? 중동 같은 데는 이미 25층, 30층 고층인데 지역이 작아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그런 데는 가서 투자하면 망해요. 왜? 경제성 없는 아파트예요.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성이 있으려면 뭐예요? 저층이 고층으로 늘어나면서 경제성이 있죠. 서울 시내도 요즘 기존 아파트보다는 뭐가 많이 올라가냐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들이 층고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왜 높아지는 거냐면 이 경제성을 따지면서 옛날 20년, 30년 된 거는 너무 낡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교체 수요가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면은 이게 한 50% 이상이 30년 이상 된 것들이 있는데 지방의 소득 수준과 수도권의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집값이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한 가지 걷어가실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요즘 왜 이게 올라가느냐?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교체 수요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예고된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인구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환경,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다음에 첨단, 이거 로봇이 나오고 직업이 변화가 되고 글로벌이 가속화된다. 이 자본이동 가속은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즘 G2 전쟁이라고 그래갖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아까 유럽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셨는데 요즘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국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면 중국도 G2 자기네가 기축통화로다가 이거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이 글로벌 이거는 자본이라고 하는 이걸로다가 굉장히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다 영향을 주는 것들을 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보게 되면 초지능 사회로 가다 보니까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지 되는 건 이제 타미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4~5년 전만 해도 파이어 산업이라고 해서 금융과 보험, 부동산 이쪽이 주축이 됐는데요. 이제 어느 날 타미 산업으로 바뀌어서 기술과 광고, 미디어, 인포메이션 여러분들 왜 테헤란노라고 우리 선릉역 가면은 있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전부 정보통신 기술하고 이쪽 미디어 쪽으로다가 이게 트렌드가 다 박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가 금융과 인슈런스, 리얼리스테이트 그래서 이쪽으로 갔는데 어느 날 이게 타미 산업 쪽으로 트렌드가 다 바뀌어요. 이 타미 산업이 들어오는 데는 임대료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빌딩이나 이런 거를 고급화 시키려면 이 타미 산업 쪽으로 가야 돼요. 기술이라든지 미디어, 정보통신 이쪽으로 가야지 옛날 생각이에요. 이미 파이낸스나 이런 보험 이쪽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가치가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타미 산업이 주축이 될 거라고 하는 거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외국에서도 보게 되면 이 타미 산업이 안정적인 어떤 고용 수준 이게 안정적인 고용 수준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을 창출해주고 임금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지역의 어떤 산업이 활성화가 잘 돼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보면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업이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들 서울 마곡지구 아시죠? 마곡지구에 뭐가 가요? 예, LG가 간대는 여의도에서 그게 가요. 가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자연히 가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공실이 없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데가 평택 같은 데도 봐보세요. 비록 군인이 가지만 군인이 가면서 그 옆에 이제 유흥시설이 가고 그러면서 지역에 LG전자가 가고 산업이 먼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산업 중에 예전에는 이렇게 금융산업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 무슨 타미산업이라 그래서 기술, 광고, 인포메이션, 정보 이쪽 산업이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일본의 이 미쓰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면 개발에서부터 중개 관리 이거를 한 회사가 전부 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다 해주게 되면 수익이 안 나고 민원과 하자 보수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서 끝내요? 건설에서 분양해서 딱 끝내버려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항상 새 집에 들어가면은 하자와 민원이 발생이 돼도 집값 떨어질까 봐 말을 한다 안 한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만 보호를 받아요. 건설회사 왜? 미분양이 나고 내수가 침체가 되면 건설회사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정부는 또
건설회사 편을 들어줘. 그리고 인허가나 이런 것들도 이제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그 바닷가에다가 높은 아파트 지면서 어떤 정경유착 인허가 문제 첫 번째 시간에 거시적인 시장의 문제를 다 말씀해 주셨죠.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책의 포커스를 딱 바꿔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만 이거를 봐준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누구 편에서 봐 이거를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선분양이다 후분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면 여러분들 만약에 민원과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완벽한 무결점 주리 이런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낸다 하더라도 가요 안 가요?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완벽하게 무결점적으로 돼 있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내 목숨을 담보로 거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좀 바꿔줄 차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P2P라든지 크라우딩 펀드 이게 나오는데 이게 교과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은 못 드려요. 그리고 이 크라우딩 펀드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보통 20%에서 30%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조금 낮은 건 한 10%.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금리나 이런 수준을 봤을 때 거의 10배에 가까운 것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들어가실 때는 정말 정말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투자 기간이 짧아요. 3개월에서 6개월이야. 근데 3월 달에 투자했다가 6개월이면 9월 달에 내가 손 털고 나와야 되는데 보통 7월이나 8월이면 사고가 터져. 이게 참 묘하죠. 이상하게 내가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대박이 터지는데 꼭 한 달 전에 이게 사고가 터져요. 근데 이게 1년짜리도 거의 없어요. 크라우딩 펀드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3개월에서 9개월 다 1년 미만이야. 초단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사실상 굉장히 고민이 있는데 만약 하고 싶은 사람은 기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기부를 했는데 운이 좋아갖고 내가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의 규모도 크지가 않습니다. 한 작게는 2, 3억에서 조금 20억까지 이렇게 규모를 딱 모아요. 자금을 모을 때도. 그래서 이 크라우딩 펀드는 분명히 수익률이 높은 건 높은데 따라서 뭐도 높다? 위험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아유 그거 좀 넘겨줄래요. 우리나라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계속 넘기세요. 그 앞에 계속 앞에다 계속 오지 말고 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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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 여기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해야지 되는데 여기 이제 실내로 KB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 각 구마다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데이터로 다 분석을 합니다. 매매가가 올라가는 지역, 임대가가 올라가는 지역, 월세가 올라가는 지역을 DB로 다 모아가지고 세무에서 법률, 자산관리 이거를 쫙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맞벌이를 하잖아요. 물론 내가 여기 강남에 어디 살면 좋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강동에 계시면 내가 출퇴근할 때 강남에 사는 것보다 어디 사는 게 좋아요. 이 정성적인 것들을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못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가족 구성원과 이 어떤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느냐 해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바로 뭐냐면 계량화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람만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지 말고 기지개 한 번만 쫙 펴세요. 지금 이 중요한 얘기할 때 지금 잠이 와요? 기지개 한 번만 쫙 펴세요.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 영역을 누가 잘할 수 있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터치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까
금융위기도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요. 87년에 우리는 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갖고 화랑이 됩니다. 근데 97년 IMF를 맞으면서 또 IMF가 왔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거,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 단계인 컴퓨터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면서 쭉 가다가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라는 거가 이제 닥쳤을 때 우리가 같이 위기가 왔는데, 이때 보면 부동산 가격이 먼저 하락을 했어요. 금융시장이 먼저 무너졌어요. 금융시장이 먼저 무너졌죠. 부동산에 투자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아까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금융시장이 더 먼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맨날 투기꾼이고 금융을 하는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바꿔줘야 돼요. 부동산이 오히려 더 안전한 자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가격이 먼저 폭락을 했느냐, 금융시장이 무너졌느냐를 한번 잘 봐보세요. 외환위기가 먼저 왔어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먼저 떨어졌어요? 그게 와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 미국의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에 대출해주다 보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왔고 그 여파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 안전자산 쪽에 부동산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됩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홍콩이라는 그 지역도 보면은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이제 우리 평당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돈으로 평당 1억이에요.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두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사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백은영 교수님 강의를 다 들어보면 신규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하고 소득 증대 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칭이 계속 날 거예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에 맞는 새로운 인력은 없어요. 기업에서는 사람을 쓸래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노동시장에는 옛날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육을 받거나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인력이 많기는 많지만 실제로 이 기업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 때 보면 이 신규 시장에서 그렇게 노동 적합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직장은 없어도 된다. 다만 직업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LG에서 일을 하든 삼성에서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나는 부동산 강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은 없어요. 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바뀌니까. 근데 뭐는 있어요? 직업. 내가 세일즈맨이야. 근데 오늘은 핸드폰 팔았어. 근데 내일은 생수 팔어. 그 다음날은 이제 뭘 팔아야 돼요? 인공지능을 팔아야 되고 로봇을 팔아야 되고 이제 드론을 팔아야 되니까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로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핸드폰 팔 때 보니까 핸드폰 구조 모르고도 내가 잘 팔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으면서 드론 나오면 내가 드론을 팔겠다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드론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로봇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3D 프린트, 4D 프린트 내가 조작을 하면서 이걸 파는 거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대리점부터 여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이 애가 해야지 될 이런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하고 융합을 하고 세일을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 내 직업은 물건을 파는 거야. 그럼 내가 자동차 딜러를 하려고 해서 자동차 구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고 그 많은 자동차들의 그 아이템 장단점을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을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미래에 맞춰서 이거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이제 주거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앞에서 이제 발표해 주신 것도 돈만이 자산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변에 주택이라는 게 내가 잠만 자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침, 점심, 저녁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다 등장을 해줍니다. 어느 날 이제 앞만 보고 돈만 벌고 내가 60세가 돼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제도적 이게 인간윤리 중시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노인들이 건강하게 사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서 이제 와상 노인이라고 누워서 계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 자리를 바꿔줘야지 안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욕창이 생긴대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어떤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10분마다 자리를 바꿔주는 걸 로봇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로봇이 고장이 난다든지 정전이 돼갖고 이 로봇이 위치를 안 바꿔줬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이 악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로봇을 제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를 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전이 됐다면 전기 회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영역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자인이라고 해갖고 새로운 인격을 부여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우리가 연구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자인간이 진짜 현실에 닥쳐 있어요. 그래서 법조인들끼리 모이면 저는 이제 법경제를 하다 보니까 법조인들도 가끔 만나는데 앞으로 이 전자인격을 부여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요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러면 여기 이제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이 쫓아와요. 그럼 보험가입 받을 때 누구한테 이걸 수익자를 받아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여기 이제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하나가 이 법적인 게 바뀌게 되면 여기에 그 이렇게 산업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은영 교수님도 이거하고 비슷한 거를 해드렸는데 저는 20대, 30대 이렇게 이제 나누어 봤어요. 요즘 하도 어렵다라고 하니까 10대에는 보통 청소년기엔 철이 없다 그러죠. 20대엔 뭐가 없대요, 요즘. 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직업을 못 찾고 맨날 헤매니까. 30대엔 뭐가 없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집이 없어요. 40대는 집 사고 나니까 뭐가 없어. 돈이 없어요. 50대엔 뭐가 없어요. 일이 없어요. 일.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 60대에는 뭐가 없어요, 또? 낙이 없어.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70대에는 뭐가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 이가 없어요. 80대에는 또 뭐가 없어? 가족이 떠나고 이제 없어. 애들도 다 커갖고 다 출가하고 가족이 없어요. 90대가 되면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100세 시대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100세가 딱 되면 뭐가 없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그때그때 찾아야 돼요. 100세까지만 내가 산다라고 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그걸 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추구를 해나가는데 나중에 여행 가겠다, 나중에 뭐 하겠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리고 변화에 이제 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적응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빠른 성장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느림과 도전은 같이 겸비가 돼야지 된다는 거고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익혀야지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진정한 리더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준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상이 분명히 바뀌긴 바뀌는데 계속 내가 뭐를 할 건가 이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그 어떤 목표를 보면서 예, 앞으로 자산 관리도 해 나가고 부동산 투자도 좀 해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계속 경고가 와서 여기서 저는 마칠 건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거 신규 개척 분야로다가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분야입니다. 부동산 금융 전산 관리사. 여러분들 핸드폰 만약에 해킹 당하면 어떻게 돼요? 올 수도 없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계약서가 활성화가 되면 부동산과 금융과 이거를 합성해서 부동산 금융전산관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 나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인 가구나 이런 데 이제 컨설팅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어떻게 쉬고 어떻게 거주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컨설팅을 좀 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체가 이렇게 입주에서 멸실까지 관리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 산정에서 이제
교체 수요 그리고 노령화에 대비하고 액티브 시니어 이분들이 아직 연금을 받는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소득 창출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해요. 전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연구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소비를 좀 유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의 중고령 가구의 주택연금 개발을 해야지 된다라는 걸 정책적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관심들을 안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5세에서 65세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본격적으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직 연금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게 자명하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소득 계층 소비나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액티브 시니어들을 소비 계층으로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